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골프레슨 큐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스윙 아크입니다. 자, 스윙의 넓이보다 스윙의 폭이 좁아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연습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고민은 이제 그만. 최고의 해결사 이동희, 윤수원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친구 같은 레슨, 골프 레슨 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스윙 아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 스윙 아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스윙을 크게 한다고들 네.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뭐 스윙에는 스윙의 뭐 넓이가 있고 스윙의 폭이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스윙의 넓이보다는 스윙의 폭에 좀 관련된 내용 같아요. 네. 오늘의 고민, 스윙 아크. 프로골퍼의 아름다운 왼팔 그리고 멋진 백스윙. 하지만 내 발은 백스윙만 시작하면 로봇처럼 3단 꺾기를 한다. 그 아름다운 스윙, 난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지금 윤성훈 프로 말대로 뭐 셋업 자세를 잡고 어드레스 할 때 이 손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굽혀져서 네. 내려올 때 자꾸만 손목이 좀 풀려 내려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이동익 프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윙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거겠죠. 우리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할 때 좀 겨드랑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왼쪽 겨드랑이 냄새 맡고, 오른쪽 겨드랑이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뭐 그런 스윙이 되면 비거리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레슨 큐 오늘의 고민은 바로 스윙 아크였는데요. 스윙 아크 중에서도 스윙 폭에 고민이었죠? 그렇죠. 왼팔이 네. 굉장히 많이 굽혀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신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팔을 최대한 뭐 넓히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저희한테 고민을 의뢰를 하셨는데 네. 뭐 윤서원 프로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게 팔을 피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해결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팔이 3단으로 왼팔이 구부러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모양이 이제 결정적으로 탑스윙에서 만들어질 때에는 리버스 피벗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백스윙의 폭을 넓게 가져갔을 때 아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버스 피벗이 되면서 체중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왼쪽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깨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팔로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더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거의 제가 또 재현 전문 아닙니까? 재현 전문. 아마 이런 자세로 있고 네. 이거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바깥쪽부터 네.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가 들리는 네. 제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을 한번 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자, 자세를 잡고 팔을 굽히고 이렇게 풀어주는 네. 자, 자세를 잡고 팔을 굽히고 이렇게 풀어주는. 네. 그래도 공은 똑바로 가네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리버스 피벗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체중, 첫 번째로는 체중의 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체중의 이동이 왼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약간은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이때 내가 어깨 회전, 팔이 물론 들어 올려지는 그런 동작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내 어깨도 그만큼 회전이 돼서 돌아 들어온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스웨이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스웨이로 지적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너무 머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손이 이렇게 많이 굽혀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몸의 회전, 그러니까 몸통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왼팔을 자꾸 이렇게 피려고 노력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무 부목을 대고 붕대로 막 감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빌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경우를 정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팔은요 힘을 줘서 이렇게 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팔이 유연해지면 자연히 왼팔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런 동작에서 스윙 폭이 넓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팔이 이런 식으로 3단처럼 굽혀지는 스윙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팔하고 클럽이 똑바로 일직선을 잇는 거를 원 레버리지라고 하고, 이게 두 번으로 꺾이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투 레버리지, 투 지렛대 원리라고 하고, 가장 안 좋은 게 세 번째로 꺾여지는 쓰리 레버리지 동작인데,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끝에서부터 자꾸만 펼쳐 나오는 스윙 동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 스윙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팔을요 이렇게 늘어진 이완된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한번 어깨로 움직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싹 돌려지면 팔은 굉장히 펼쳐져 있는 모양이죠. 힘을 줘서 피는 게 아니라 어깨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팔의 유연한 동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동작, 이게 올바른 스윙 폭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번 공을 한번 쳐보면, 제가 양팔의 힘이 굉장히 이완이 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손쉽게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이거를 피려고 하면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감소가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양팔의 힘을 최대한 부드럽게 가져가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스윙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올바른 체중 이동으로 충분한 어깨 회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어깨와 팔의 힘을 빼고 반동을 이용해서 몸통 회전을 연습하면 효과적이다. 저는 그 탑스윙 모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 고민을 보내주셨던 분 같은 경우도 위에서 탑스윙에서 굉장히 많이 왼팔이 구부러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내 몸에 가깝게 팔이 붙어있다라는 소리인데, 왼팔을 멀리 떨어뜨리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른팔을 좀 밀어주듯이 몸에서 멀리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붙어있던 스윙을 폭을 좀 넓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하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고 이 간격 자체를 그렇죠.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간 다음에 내가 오른팔을 좀 멀리 떨어뜨렸다 라고 해서 내 백스윙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연습,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끌고 내려오는 연습을 한 두 번 정도 하고 가볍게 공을 쳐주는, 그래서 내 백스윙 탑의 위치를 조금 더 폭을 넓혀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이고요. 그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오른손을 영문 L자를 만들어라. 보통 우리가 V자가 되면 격리하는 네. 자세가 되면 마찬가지로 스윙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기역 니은으로 하죠. 니은자 형태를 딱 만들면 이 스윙의 폭이 마찬가지로 같이 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아마 윤프로 얘기한 대로 똑같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스윙의 폭을 확보하고 싶다면 탑 오브 스윙에서 오른팔을 L자 형태를 만든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다운스윙 궤도를 두 번 체크한 후 스윙한다. 한 가지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요, 오른손 그립, 이거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른손 그립의 손바닥을 손바닥의 절을 향하게끔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뉴트럴 그립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롱 그립처럼 잡고 백스윙 할 때 손바닥이 자기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윙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가 좁아지는데요, 연습 방법이에요. 꼭 공을 반드시 이렇게 치라는 건 아니지만 손바닥이 나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스윙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그 느낌을 가져서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연습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헷갈리진 네.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아 나한테 어떤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또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원칙이 있고 개인적 선택사항이 있는데
자신만의 선택사항이 과연 어느 게 좋을지는 한번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봐서 아 요런 팁은 나한테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